경기하기 전까지 넌 적이야. 너 죽일 거야 내가. 안녕하십니까 최영민 선수. 안녕하십니까. 춘천대장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. 그쵸. 이 블랙컴뱃에서 만났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블랙컴뱃 이번에 넘버링 대회에서 바퀴 잡고 챔피언까지 가야죠. 더 라이벌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경기는 경기고 그 외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경기할 때는 이제 죽어라 싸우고 경기 끝나고 나서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. 지금은 적이에요. 친분이 없어요. 친분이 없다. 네. 좋습니다. 되게 큰 무대에 네. 오게 됐습니다. 블랙컴뱃이라는 이 단체에서 본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호불하든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. 아, 저는 관객들이 많은 걸 좋아해요. 그 체육관이 좀 꽉 찼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그 모든 선수들 앞에서 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어요. 그 다음에 저를 알리고 날 증명하고 난 더 빨리 UFC 챔피언이 될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난 관객이 많은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. 아까 그리고 그 한바바키 선수한테 본인이 이제 친분이 없다 이렇게 딱 냉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. 한바바키 선수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. 경기는 경기고 경기하기 전까지 넌 적이야. 너 죽일 거야 내가.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는 저런.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아까 가득 채우고 싶다고 했어요 대회장을. 네. 이 경기 3경기죠 한마바퀴 춘천대장 어찌 보면 이제 향후 UFC를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새싹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맞습니다. 두 선수 중 한 명이 아마 더 빨리 UFC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기를 보러 와주신 팬분들께 한 말씀. 일단 제 경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수들 경기를 보러 와주신 모든 팬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이번에 진짜 재밌는 퍼포먼스로 재밌게 피니시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'Cause I don't give a fuck what you say. Yeah, I'ma do shit my way. So you can go kick rocks, I'ma stack bricks up, build what I want to make. Yo, I got a lot of shit to say, so I'ma do this every day. I'll be writing things until I'm fucking buried in my grave, 6 feet deep.